내가 그린 슈퍼 드로잉. 슈퍼북 친구들이 그린 그림을 들고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암송하여 외치는 장면을 촬영해주세요. 촬영한 영상을 슈퍼북 카카오톡 채널로 보내주시면 슈퍼북 굿즈 상품을 발송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이 이벤트는 슈퍼북 시즌2 에피소드가 모두 공개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림을 따라 그리기 어려운 친구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컬러링 도안을 프린트하여 색칠한 그림을 가지고 올려주셔도 됩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슈퍼북 친구들 안녕? 슈퍼 드로잉 시간이 돌아왔어요.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를 그려볼 거예요. 준비물은 연필, 지우개, 사인펜, 그리고 색연필이에요. 먼저 원형을 그려 얼굴의 위치를 잡아줍니다. 이마와 눈, 코와 턱의 위치를 잡고 어깨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 얼굴의 중앙선을 그어주세요. 눈의 위치를 점으로 찍어주고 눈을 그려주세요. 눈 안에 눈동자도 그려줄게요. 눈썹을 그릴 땐 약간 처진 눈썹을 표현해주세요. 쌍꺼풀과 눈 밑 주름도 그려줄게요. 그 다음 콧방울을 그리고 밑에 콧수염을 그리면서 입도 함께 그려줍니다. 이제 머리카락을 그릴 텐데 엘리야의 풍성한 머리와 시원하게 넘긴 스타일을 표현해 줄게요. 그리고 얼굴이 약간 각진 얼굴이기 때문에 양옆에 광대를 그려 표현해 볼게요. 이어서 턱수염도 그려주세요. 엘리야는 목이 약간 굽어있기 때문에 어깨선을 조금 위로 그려줍니다. 목 부분에는 약간의 목주름을 그려 나이 든 엘리야를 표현해주세요. 이제 겉옷과 옷을 그리고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연필 스케치가 완성되었어요. 이제 검정 사인펜으로 스케치를 따라 그려줄 거예요. 먼저 눈을 그리고 눈동자 안에 안광도 함께 그려줄게요. 눈매가 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위해서 쌍꺼풀도 그려주세요. 나머지도 밑그림을 따라 똑같이 그려볼게요. 이제 사인펜이 잘 마르도록 기다려주세요. 사인펜이 잘 말랐으면 지우개로 연필선을 살살 깨끗하게 지워주세요.
이제 색연필로 색칠할 차례예요. 먼저 살구색으로 얼굴을 칠해줄 텐데 입술은 피해서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갈색으로 눈동자를 칠해줍니다. 입술을 연주황색으로 칠해줄게요. 수염과 머리카락은 회색으로 칠해줍니다. 동일한 색상으로 눈썹도 칠해주세요. 목 부분은 살구색으로 칠해주세요. 옷은 황토색으로 칠해주고 겉옷은 쑥색으로 칠해줍니다. 짠! 이렇게 엘리야가 완성되었어요. 슈퍼북 친구들, 그림을 다 그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긴 엘리야를 생각하며 함께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는 아합왕 시대에 홀로 남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아합왕은 이세벨 왕비를 따라 우상 숭배를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했어요. 엘리야는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을 섬겼지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었답니다. 슈퍼북 친구들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축복해요. 그럼 우리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슈퍼북 친구들 안녕!